일렬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다. 자료 종합하다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레이더가 이런 부분이 삭제됐다 이런 내용 다루는 적 있었죠. 레이더를 구해가지고 레이더를 구해서 분석할 때 여기는 왜 안 나왔어 이렇게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AIS 누락 구간은 뭐 신문제상에도 많이 나왔는데 레이더는 정전이 되지 않는 한 절대 누락이 될 수 없거든요. 여기 누락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 가족들이 내려가서 복원을 했을 때 이 버전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여기가 딱 두 곳이 이상하게 레이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가 어디지 하고 이상한 해군 행적, 이상한 놈하고 비교해봤더니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이 뭐 이렇게 된 거야. 요 부분이었던 거예요. 요 부분. 딱 일치합니다. 요 부분. 양줄기. 요 부분 없어진 요 부분이 결국은 이 말도 안 되는구만 했던 요 부분이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 이상한 막 뭐랑 마치 충돌이라도 한 것처럼 팍팍 꺾이는 이 항적들이 실제가 아닐까, 진짜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삭제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진짜라서 이걸 삭제하고 발표했다가 파파에서 막 왜 레이더가 누락돼 막 이렇게 문제제기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제기라니까 그 안에 또 메꾼 버전이 두 번째 버전이 나왔거든요. 뭐 저장 장치에 뭐 원본을 하는데 저장 장치가 두 개라서 두 버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숨길 게 있어서. 그렇죠. 삭제한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예. 처음에 이해가 안 가다가 그래서 뭘 했냐면 이 이상한 항적을 실제 우리가 이게 맞다고 둘라이 선장님이 당일날 손으로 직접 쓴 예, 그래서 좋은 항적이라고 이게 맞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는 이 위치로 이걸 전체를 이동시켜 보기로 한 거예요. 얘를 이렇게 두고 세 개를 따로따로 두고 고민하다가 얘를 일로 옮겨볼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믿기지 자,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옮깁니다. 해군 레이더 항정이에요. 얘의 위치에 얘를 끌고 내려와 봅니다. 보시죠. 저는 이걸 처음 보고 소름 끼쳤어요. 이 노란 부분이 섬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선들이 뭐냐면 해저 바다 밑에도 산맥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저에 말하자면 등고선을 표시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등고선 모양과 묘하게 일치해요. 그죠? 여기서 저는 1차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게 왜 이게 이렇게 일치하지? 따라서 특히 이 L자 항적 도저히 배가 갈 수 없는 충돌 항적이라고 확 꺾인 배의 모든 선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부분이 딱 여기 꼭지점들에 해당됩니다. 해저 등고선에 어딘가에 걸린 딱 꼭지점에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제일 안 일치하는 부분이 아래 꼬리 부분인데 거기 말고 나중에 설명을 할 것이고 예. 그러니까 1차 결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뭔가 해저 지형과 관련이 있는 거다. 그 다음 이제 다시 한번 점프를 합니다. 우리가 따로 다뤘죠. 그 선원과 그리고 해경이 공모한 거 아니야? 뭘 이거 가지고 내려오고 그리고 뭐 남아서 막 바닷속에 뛰어들고 막 배가 뒤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짓을 하잖아요. 조터실에서 뭐 나왔단 말이죠. 우리 동영상을 이미 예전 시간에 봤지만 이 물건들이 여기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고 이게 이 뒤에 숨기고 막 꺼내고 막 그런 거 봤잖아요. 근데 그 과정은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고 핵심은 뭘 가지고 나왔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런 나온 물건 중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 떨어진 물건들 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얗게 보이는 사각 물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영상들 다 삭제했다 하다 보니까 막 헬기에서 찍은 거 편집하고 막 했잖아요. 그 중에 보면 이게 중간에 나왔다가 사라져요. 그 얘기는 가져왔다는 거죠. 누군가가. 근데 이 물체를 김 감독이 김 감독은 지금 이 세월호 전체 물체들의 비대와 길이와 높이를 다 알거든요. 세월호를 알거든요. 3D로 만들어 놓고 보다 보면 거기 물체를 이렇게 상대비율로 다 계산할 수 있거든요. 네. 해봤더니 아까 선장님 무릎에서도 나오지만 여기서도 보니까 가로세로가 거의 30cm에 가까워요. 이게 30cm 정도. 네, 그리고 동영상으로 이렇게 쭉 움직이면서 이렇게 각도 변화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이상했던 게 꼭 두 개의 나비 날개 두 쪽처럼 두 쪽으로 돼 있다는 걸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폭이 30cm인데
반이 나눠져 있는 거죠. 30cm라고 하면 이 반이 이렇게 절취되어 있는 것처럼 네. 움푹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cm, 15cm 종이 뭉치 두 개인 거예요. 네. 이게 네. 종이라고, 종이로 보여지고 그걸 본 순간 이거 서류 종이 아니다를 확신했어요. 90%야 서류 종이 아니다. 그렇다면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딱 느꼈죠. 이거 특수지 같다. 그래서 이제 김 감독 무슨 생각을 했냐. 이런 물, 이런 종이를 쓰는 선실 내 기계가 있을까? 그렇죠. 이걸 찾은 거예요. 네, 다 뒤졌습니다. 뒤져서 찾았죠. 15cm 종이를 쓰는 이 종이 장비가 하나였어요. 배 안에 있는 무수한 장비들 중에. 네. 그거는 뭐냐? 에코 사운더. 15cm 와이드 기록지를 사용한다. 아, 규격이 딱 맞더라고요. 규격이 딱 맞아요. 알고 봤더니. 그리고 요즘 장비들은 잘 아시겠지만 거의 다 LCD를 써요. 이게 단종된 게 2001년 단종된 배가 거. 오래된 거거든요. 아니, 오래된 NTD예요. 오래된 배를 들여왔고 그 배에 설치되어 있던 오래된 에코 사운드라는 장비에서 15cm 폭의 종이를 쓰더라. 예. 그런데 그러면 에코 사운드가 뭐하냐? 음향 측심기다. 음향 측심기가 뭐냐? 해저의 깊이를 측정하는 장비였어요. 종이를 지진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종이가 드르륵 드르륵 돌아가면서 잉크 먹인 바늘이 막 이렇게 측정하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기록되는 네. 거죠. 해저의 지형들이. 네, 저걸 타킴은 자기가 지금 아래 해저 지형이 선박에서 자기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배 밑에 지형을 기록하는. 자,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 이게 뭔가 해저 지형과 관련이 있다. 또 한 포인트를 찾은 거죠. 그래서 김 감독이 그 다음에 한 거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이 일대에 해저 지형도를 만들어 놓은 걸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밀한 지도를 입수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 이상한 놈 있잖아요. 그 놈을 얹었어요. 이 바닷속 지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얀색이 일정 높이 해저 등고선인데요. 이렇게 상상하십시오. 저 노란색과 푸른색은 블룩 솟아 있는 거예요. 산맥으로 대관령 같은 산맥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이 산맥의 맨 위에 이렇게 물에 잠겼다고 봤을 때 산 꼭대기만 볼록 튀어나온 게 섬이고 밑에는 해저 산 자락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산맥이 물에 잠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산등성이의 라인을 따라갑니다, 배가. 그러다가 일정 높이에 되게 높은 가파른 곳에 오면 거기가 저희가 봤던 L자항적이라고 했던 곳이 여기 탁, 탁 꺾입니다. 탁, 탁. 그걸 김 감독은 L자 같다고 해서 네. L자라고 부르기, 불렀는데 네. 자, 이걸 좀 더 확대해서 김 감독이 L자라고 표현한 확확 꺾이는 지형. 거기서 이 해저에 있는 지형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보면 꺾이는 게 총 4개가 있단 말이죠. 그중에 두 번째로 확 꺾이는 부분 여기죠? 여기? 예, 높은 데로 와갖고 보시면 배가 쭉 왔다가 우회전하잖아요. 우회전으로 와갖고 이 높은 곳에 와서 탁 마치 부딪히는 듯한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벽을 생각하십시오. 그런 산 등성에 탁 부딪힌 것처럼 팍 꺾인 다음에 쭉 온 다음에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예.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배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간 거예요. 탕 튄 거예요. 배가 이 점들이 배의 움직임이란 말이죠. 10초마다 이 세월호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오다가 배가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간격이 넓다는 건 속력이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게 오다가 여기 턱 부딪힌 것처럼 되니까 속력이 조밀해지죠. 느려진 거예요. 이 간격이 멀면 속도가 빠른 거고. 왜냐하면 같은 시간에 딱딱딱 찍히는 건데. 10초에 한 번씩 찍히는 거예요. 서로 가까우면 느리고 멀면 빠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빨리 오다가 여기서 뭔가 턱 하고 이렇게 꺾이고 꺾이죠. 이렇게 꺾이고 그 다음에 느려지죠. 예, 네, 느려지고서 이 등고선을 따라 그대로 라인을 너무 정밀하게 와요. 이렇게 온 다음에 봅니다. 예, 네, 오다가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탁 꺾여요. 예, 네, 여기서 탁 바로 여기가 굉장히 저는 보고 소름이 끼쳤는데요. 여기가 산줄기거든요. 해저 산맥의 산줄기인데 여기 골이 탁 파져 있어요. 여기에 고기를 탁 들어오면서
고기를 타고 들어오고서 다시 여기 두 번째 산줄기에서 턱 꺾이는 지점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요. 2번? 네. 4번. 그 다음에 내려와갖고 여기가 산봉우리처럼 외진 산봉우리처럼 살짝 나와 있는데 색깔을 보시면 이 산에 살짝 나온 데서 다시 이쪽으로 펑 꺾인 다음에 온 다음에 다시 등고선을 정확히 따라서 쭉 올라가서 여기서 또 이렇게 등고선 고리져 있는데 그 골까지 정확히 따라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예. 배가 이해할 수 없고 쓰레기라고 표현했던 네. 이렇게 확 꺾이는 지점은 예. 해저 지형과 일치시켜 봤더니 그 해저가 툭 튀어나온 부분들과 예.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네. 뭐 하여튼 에코 사운드 수심 측정기라고 하죠. 예. 쉬운 말로 수심을 재는 그 측정기. 그러면 이제 다시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걸 수심을 측정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지형과 관련이 있구나. 근데 그걸 언제 사용하냐, 언제 사용하냐를 항해사 선장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는 배를 모르니까 투묘. 투명할 때 쓴다고 하시죠. 이게 뭔 투명이 뭔가 했더니 앵커를 내릴 때 쓰는 거랍니다. 일반적으로 항해를 할 때 그럼 법적으로 항해할 때 항상 켜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선장님과 항해사들 아니 그걸 왜 키냐고 계속. 왜냐하면 이렇게 항해를 할 때는 자기가 아는 코스고 깊은 데로만 다니니까 이거 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항구나 이런 데 가서 앵커를 내려야 되는데 깊이를 잘 모르거든요. 해도가 정확하진 않으니까 종이 해도가 그러니까 밑에 내 앵커가 잘 내려왔고 이쯤에 잘 걸릴 수 있나를 보기 위해서 이 에코 사운드를 탁 킨대요. 그때만. 뭔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에코 사운드는 앵커를 내릴 때 쓰는 거지 운행할 때 쓰는 게 아니래요. 자 그러면서 다시 생각나시죠? 저희가 약 몇 달 전에 그런 얘기 했었습니까? 이상하게 왼쪽 앵커가 잘 안 보인다고. 6시 32분경에는 안 보이고 네. 그래서 안 보이죠 여기? 안 네. 보이고 그래서 이게 머드가 묻었거나 지금 끌어올리는 중 아니냐 이런 네. 의문을 제기했었죠. 하여튼 비정상이었습니다. 35분쯤에는 다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이 시점 30분에 35분 사이에 얘가 끌어올려졌나?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왼쪽 앵커의 색이 오른쪽 앵커 처음에 출항할 때는 새카맣게 아주 잘 닦인 앵커였는데 이때 보면 다시 나타난 앵커를 보면 약간 황갈색으로 변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머드가 묻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했었죠. 예, 해저 지형이 끈적끈적하거든요. 우리가 따로따로 다뤘던 거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이거는 나중에 요 시간대 사이에 앵커가 끌어올려진 거 아닌가? 앵커가 사용된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모아서 재구성을 해보자면 사고 5분간의 분석은 이런 겁니다. 배가 이렇게 앵커를 내리고 예. 앵커를 내리고 앵커가 걸릴 만한 지형들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획 꺾인 부분들은 아니 배가 어떻게 저 큰 배가 회전 각도를 넘어서는 움직임이 있네. 앵커가 걸렸다. 걸렸을 가능성. 배가 쭉 가다가 틱 한 거죠. 여기서 또 가다가 틱 한 거예요. 라는 가능성이 우리는 보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추론은 대단히 높다 이거. 여기에 와갖고 높은 지대에 이 등고선 하얀 라인 보이시죠? 여기에 한번 탁 걸려서 툭 꺾인 다음에 다시 여기서 풀리니까 속력이 다시 빨라지는 거예요. 속력의 수심과 속력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올 때는 앵커가 내린 길이에서 밑에 여유가 있으니까 걸리는 게 없으니까 다시 빨라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나왔는데 뭐냐면 이 배는 느리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풀 가동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속력 데이터를 보니까 세월호가 낼 수 있는 거의 최대 속력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앞에 느리게 나오고 속력이 나오는 것은 최대 속력을 실제로 낮춘 게 아니라 여기서 풀가동으로 달리고 있는데 앵커를 내리다 보니까 마찰하니까 뒤에서 잡아 끄니까 자연스럽게 느려진 속력이지 실제 속력이 아니란 얘기죠. 팅한 거예요 여기서. 네, 여기서 한번 팅하고 산맥에 걸려서 팅하고 속도가 늘어졌다가 근데 이게 풀렸어. 네. 또 가. 그리고 여기도 재밌는 포인트인데 여기가 뾰족하게 또 여기도 튀어나온 부분인데 여기서 탁 맞고 꺾이는 거 보이시죠? 배가 좁아져. 한번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여기서 또 꺾여요. 여기 또 꺾이고. 예, 그것까지 이제 정확히 일치하고요. 온 다음에 드디어 이제 여기가 40m 등고선인데 여기 와갖고 탕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꺾이면서 이제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 요 부분에서 저는 이제 어디서 사고 났느냐가 궁금했었죠. 그건 한번 다음 장에서. 자, 우리가 이 내용도 다뤘습니다. 다 따로 다룬 내용이에요. 배가 승객 일은 소파에서 왼쪽 추진물이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그리고 한 사람은 난간에 날아가서 부딪혀 갈비가 부러질 정도로, 한 사람은 문을 통과해 날아가 복도를 지나 다른 방벽에 부딪힐 정도로. 그러니까 그러면 저렇게 사람이 탁 날아갈도록 채웠던 지점이 어디냐? 감독님이 발견한 지점은 여기예요. 여기였다. 산줄기. 아, 해저 산줄기에 고립해져 있는, 여기가 되게 날카로워요. 여기에 팍 꺾이잖아요. L자로. 예, 3으로 이 저희들이 결론을 내린 이유가 생존자의 인터뷰를 통해서인데요. 자, 화물기사 최은수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예. 한 달에 3회 이상. 그러니까 인천에서 제주 가는 배를 계속 타신 거예요. 화물기사 15년 경력 정도 되시는데 세월호 초창기부터. 예. 이분이 마침 사고 시점에 배 이 지점에 타고 당시 사고 상황을 봤어요. 그래서 이분을 인터뷰를 네.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한편에서 중요한 점이 병풍도를 이렇게 정면으로 보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다른 승객들은 그냥 섬이, 처음 타신 분들은 섬이 그냥 저렇게 보이나 보다 했는데 이분은 그날 병풍도의 모습이 이렇게 가까운 걸 처음 보셨던 거예요. 자, 보세요. 네. 여기서부터 보았어요, 여기서부터. 아, 여기서부터? 네, 여기서부터 이제 본 거야. 이렇게 지나갔겠네요? 네, 이렇게 지나왔어요. 이렇게 길쭉했죠? 네. 여기서 이제 틀어버린 거라. 거의 이쯤 와가지고. 아, 이 정도, 뒤에서 볼 때 한 이 정도? 네. 그때 보셨을 때 거의 섬이 그러니까 눈앞에 꽉 찰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보셨 나무 가지까지 봤으니까, 이 정도 좀. 이 정도? 네, 이 정도 떨어져서 거의, 거의 붙었어요, 이렇게. 크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섬 거의 다 붙인 거예요, 우리는. 아, 거의 다 봤어요, 그 섬을. 나는 섬을 받아버리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아. 다시 한번 둘라이 선장님이 말한 위치가 맞는 거죠. 굉장히 가까이 갔다는 증언이고. 이분이 그 인터뷰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정밀하게 인간의 화각 이런 걸 생각해서 시료화각이 약 60도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걸 갖고 검증해보고, 아까 꼼꼼하게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분이 정면으로 병풍도를 바라본 것이 이 제가 하단 병풍도, 쥐가 웅크리고 있는 이 모양의 하단 병풍도의 하단 엉덩이. 병풍도, 상단 병풍도. 예. 상단은 거의 안 보이셨고요. 하단 병풍도만 크게 보이셨던 거예요. 꽉 차게. 그리고 이분이 한 증언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네. 봤을 때 이걸 안 보였고 네. 이 위치에서 이것만 보였어. 이것만 보이는 위치는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사고 날 때 이 엉덩이 부분 아까 보셨죠. 섬을 끝머리를 거의 지나는 부분. 요 끝에서 사고 났다니까 네. 요 끝이 보이는 지점 여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L자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L4로 오면 다시 각이 상병풍도가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배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 여기가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확 꺾이는 지점. 그러니까 본인이 배가 확 꺾여가지고 넘어진 그 지점이 어디냐고 했더니 거기가 여기야. 네. 내가 그때는 요 위에가 안 보였고 그리고 배가 확 돌아간 게 요 뒷부분이 보일 때라니까. 네. 엉덩이를 지날 때. 라고 그러니까 정면에서 여기인 거죠 여기. 예. 이해하셨죠? 요거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가 정부 발표 위치거든요. 여기서는 인간의 육안상 이 병풍도들이 다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쪽이 더 잘 보여야 돼요. 절대 이 최은수 씨가 본 것 같은 이 하단 병풍도만 보이고 중앙에 엉덩이가 보이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는 섬을 들이박 이게 500m 떨어진 거예요 더. 섬을 들어박는 줄 알았다니까 말이 나올 리가 없고 네. 그리고 이분은 처음 탄 게 아니라 매주 탔다니까요. 자기가 하여튼 이 세월호를 타면서 섬에 이렇게 가까이 간 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아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왔습니다. 사고 때의 회전 방향. 그러니까 배가 탁 꺾였어요. 그러면 자기가 몸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탁 꺾였을 때 어떻게 됐냐 상황 설명을 서서 일어서서 그대로 포즈를 취하시고 하라니까 기억해 내시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화 통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틀었거든. 커브로 이렇게 틀었거든. 그러니까 왼쪽으로. 몸이 어떻게 됐어요? 네, 왼쪽으로 이렇게 통화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돌아가 버리니까 이렇게 돌려서 돌아가지.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왜 중요한지. 네, 다음 장을 보시면 너무 중요한 게 나온 거예요. 몸이... 정부는 절대 좌회전 안 했대요. 배 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돈다는 건 배가 이렇게 돈다는 얘기예요. 요 L자. 네. L자에서 팍 꺾이는 때. 팍 꺾이는 때 앵커가 여기에 딱 걸리면 여기가 회전축이 됩니다. 마치 낚싯줄에 매달린 물고기처럼 이 조타기에서 회전하는 게 아니라 그 꼭두각시 인형처럼 이런 식으로 붕 회전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식으로 몸이 빙 도는 거죠.
이게 이해하셨어요? 틱 이렇게 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엉덩이는 하이. 자유로우니까 빙 돌죠. 이렇게 돈다면 한 바퀴 몸이 이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장족이 만들어지죠. 거기에 따라 몸이 그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기억하는 건 네. 투하나 예.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분의 증언에 의해서 그때 L자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재구성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도 다뤘어요. 따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어떻게 나온 거야 하면서 뭐냐면 AIS를 가지고 이 AIS에 따라서 재구성해서 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재구성하니까 이상하게 나왔어요. 보세요. 기억하실 텐데. 그러니까 왼쪽으로 휘는 게 나와요. 왼쪽으로 퍽 하고 이렇게 역회전 이게. 자, 보세요. 다시. 네. 배가 한번 텅 튕겨 이렇게. 네. 그리고서 왼쪽으로 돌죠. 이게 뭔지 몰라서 그때 아 이게 조작하다가 뭐가 이상한 네. 제대로 못했나 보다. 네. 이게 이 상황을 말한 거였던 겁니다. 이 상황. 아, 이 상황. 예, 이번 건 두 번째입니다. 꺾인 거. 예, 두 번째 건데 이게 정부 내에서 다 놓고 말씀인데 정부 내 관계자들이 제일 애를 먹고 이거 해명하느라고 진땀을 빼고 끝내 거의 해명도 못한 항적이 바로 이 L자 항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일종의 미스테리로 남았거든요. 나침판이 고장나느냐 뭐 수신 시간 막 궤변을 늘어놓고 그랬는데 결국은 처음으로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꺾인 게 데이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실제로 꺾였을 수 있다. 역회전했을 수 있다. 그게 정확히 요 지점인데 바로 요 지점과 요 산맥에 걸리는 해저 산줄기에 걸리는 지점이 똑같이 일치합니다. 여기가 여기예요. 네. 이 지금 확 꺾이는 부분 있잖아요. 항적으로 남겨서 그 항적을 김 감독이 이렇게 배 AIS 위치가 여기니까 이 배가 AIS 위치를 따라서 움직였는데 그 위치대로 AIS대로 배를 이렇게 그려봤더니 배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다라고 하고 재구성한 게 이거예요. 이거. 이거 팅 하는 거 그게 여기서 그 위치가 바로 여기고 L4번 네. 배가 팅 팅인 거예요. 한번 저는 이걸 그때 파파이스 71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본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했어요. 그때도 문제지겠지만 이거 조작하다가 이 앞부분 L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봐요. 여기는 누락을 시켜놓고 이쪽은 매끈하게 데이터 몇 개 빼면 되거든요. 했는데 그러다가 너무 여기만 신경 쓰다 보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여기를 신경 안 쓰고 실수로 내버려 둔 거죠. 데이터에 실수로 내버려 뒀다가 그걸 수습을 못해갖고 끝까지 골치를 앓았던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해봤다면 이게 이상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 이게 진짜와 가짜가 막 뒤섞여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건 남겨진 진짜예요. 말하자면. 법정에서도 검경합동수사본부의 그 단장님도 그래 자기가 이 6000톱급 배가 뒤로 확 회전하는 이거는 난 도저히 나도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나침판 고장이냐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침판 고장이 아니라 이 해저 산줄기에서 앵커가 걸려서 탁 꺾였다고 해석하면 정확히 미스테리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착한, 나쁜, 이상한 것을 종합해서 재구성한 진짜 세월호 항적은 이런 건 거예요. 이 해군 레이더는 제가 이건 100%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항적은 바다 위에서 달려서 나오는 일반적인 항해로 나올 수 있는 항적이 절대 아니고요. 반드시 이 병풍도 옆에 와서 앵커를 내리고 갔을 때 보이는 속도 변화와 꺾임 이 항로가 딱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세월호의 사고점이 바로 여기고 해군 레이더의 항적은 실제 항적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진짜 항적인 거예요.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어느 날 갑자기 상상하다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정말 무수한 시행착오와 그리고 지금 쓰이지 않은 지금 쓰이지 않았던 무수한 자료들 그중에서 그거를 10번, 50번, 100번씩 보다가 따로따로 놀던 정보들이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거든요. 아주 어려운 지난하는 과정을 거쳐서. 근데 이것만 딱 듣고 보면 야 그러면 세월호를 앵커로 걸어가서 넘어뜨란 말이야? 이게 음모론을 주장한다고 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따르는 질문은 그러면 왜? 가 따르는 거예요. 근데 김 감독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왜는 사실은 정부가 밝힐 일이에요. 우린 조사권이 없으니까. 세월호를 인양할 거 아닙니까? 예. 건져 올리면 네. 앵커를 사용한 흔적
이런 것을 확인할 수도 있을까요? 저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그 이미 시사인에도 보도가 됐는데 그 지금 세월호 인양한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잠수부들을 저 데리고서 배를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앵커도 찍을 계획을 잡고 제일 먼저 앵커를 찍기 위해서 잠수사들을 투입해서 내려가서 지금 세월호를 촬영을 했습니다. 시사인 보도에 의하면 앵커 양쪽을 다 잘라놨다고 합니다. 없어졌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앵커는 없어요 지금. 네. 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앞으로는 이제 종합해서 결론도 났기 때문에요. 이제 본격 제작에 들어갑니다. 이제 전문가들, 해외 전문가들, 해외 연구소나 이런 쪽에 맡겨왔고 데이터를 얻어서 더욱더 설득력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총수님과 저희들이 이 완성 시기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썬댄스 영화제에 출품을 하자라고 결론을 냈어요. 물론 내부 상영도 하고 그리고 여기 펀딩에 참여해 주신 분들 시사회 해야죠. 따로 시사회도 완성되기 전에 내부적으로도 하고 필요하다면 아마 이게 영화관에 걸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뭐 온라인 상영도 생각해보고 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겠으나 전체적인 일정은 올해 9월에 완성해서 썬댄스 영화제에 내겠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cm 와이드 기록지를 사용한다. 아 규격이 딱 맞더라고요. 규격이 딱 맞아요. 알고 봤더니 그리고 요즘 장비들은 잘 아시겠지만 거의 다 LCD를 써요. 이게 단종된 게 2001년 단종된 배가 오래된 거거든요. 아니, 오래된 기기예요. 오래된 배를 들여왔고 그 배에 설치되어 있던 오래된 에코 사운드라는 장비에서 15cm 폭의 종이를 쓰더라. 예. 그런데 그럼 에코 사운드가 뭐하냐? 음향 측심기다. 음향 측심기가 뭐냐? 해저의 깊이를 측정하는 장비였어요. 종이를 지진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종이가 드르륵 드르륵 돌아가면서 잉크 먹인 바늘이 막 이렇게 측정하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기록되는 네. 거죠. 해저의 지형들이. 네, 저걸 타킴은 자기가 지금 아래 해저 지형이 선박에서 자기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배 밑에 지형을 기록하는. 자,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 이게 뭔가 해저 지형과 관련이 있다. 또 한 포인트를 찾은 거죠. 그래서 김 감독이 그 다음에 한 거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이 일대에 해저 지형도를 만들어 놓은 걸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밀한 지도를 입수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 이상한 놈 있잖아요. 그 놈을 얹었어요. 이 바닷속 지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얀색이 일정 높이 해저 등고선인데요. 이렇게 상상하십시오. 자, 일련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다. 자료 종합하다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레이더가 이런 부분이 삭제됐다. 이런 내용 다룬 적 있었죠. 레이더를 구해서 분석할 때 여기는 왜 안 나왔어? 이렇게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AIS 누락 구간은 뭐 신문제상에도 많이 나왔는데 레이더는 정전이 되지 않는 한 절대 누락이 될 수 없거든요. 여기 정부가. 누락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 가족들이 내려가서 복원을 했을 때 이 버전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여기가 딱 두 곳이 이상하게 레이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가 어디지 하고 이상한 해군 행적, 이상한 놈하고 비교해봤더니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뭐 이렇게 된 거야. 요 부분이었던 거예요. 요 부분. 딱 일치합니다. 요 부분. 양쪽이. 요 부분 없어진 요 부분이 결국은 이 말도 안 되는구만 했던 요 부분이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 이상한 막 뭐랑 마치 충돌이라도 한 것처럼 팍팍 꺾이는 이 항적들이 실제가 아닐까, 진짜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삭제한 이유가 있지 않? 진짜라서 이걸 삭제하고 발표했다가 파파에서 막 왜 레이더가 누락돼 막 이렇게 문제제기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제기라니까 그 안을 또 메꾼 버전이 두 번째 버전이 나왔거든요. 뭐 저장 장치에 뭐 원본을 하는데 저장 장치가 두 개라서 두 버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숨길 게 있어서 그렇죠. 삭제한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예. 처음에 이해가 안 가다가 그래서 뭘 했냐면 이 이상한 항적을
실제 우리가 이게 맞다고 둘라의 선장님이 당일날 손으로 직접 쓴 예, 그래서 좋은 항적이라고 이게 맞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는 이 위치로 이걸 전체를 이동시켜 보기로 한 거예요. 저 노란색과 푸른색은 블룩 솟아 있는 거예요. 산맥으로 대관령 같은 산맥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산맥의 맨 위에 이렇게 물에 잠겼다고 봤을 때 산 꼭대기만 볼록 튀어나온 게 섬이고 밑에는 해저 산 자락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산맥이 물에 잠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산등성이의 라인을 따라갑니다, 배가. 그러다가 일정 높이에 되게 높은 가파른 곳에 오면 거기가 저희가 봤던 L자 항적이라고 했던 곳이 여기 탁탁 꺾입니다. 탁탁 그걸 김감독은 L자 같다고 해서 네. L자라고 불렀는데 네. 자 이걸 좀 더 확대해서 김감독이 L자라고 표현한 허가 꺾이는 지형 거기서 이 해저에 있는 지형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보면 꺾이는 게 총 4개가 있단 말이죠. 그 중에 두 번째로 확 꺾이는 부분 여기죠? 여기? 네, 높은 데로 와갖고 보시면 배가 쭉 왔다가 우회전하잖아요. 우회전으로 와갖고 이 높은 곳에 와서 턱 마치 부딪히는 듯한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벽을 생각하십시오. 그런 산 등성에 탁 부딪힌 것처럼 팍 꺾인 다음에 쭉 온 다음에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배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간 거예요. 탕 튄 거예요. 배가 이 점들이 배의 움직임이란 말이죠. 10초마다 이 세월호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오다가 배가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간격이 넓다는 거, 속력이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게 오다가 여기 턱 부딪힌 것처럼 되니까 속력이 조밀해지죠. 느려진 거예요. 이 간격이 멀면 속도가 빠른 거고 왜냐면 같은 시간에 딱딱딱 찍히는 건데 10초에 한 번씩 찍히는 거예요. 서로 가까우면 느리고 멀면 빠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빨리 오다가 여기서 뭔가 턱 하고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근데 그 과정은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고 핵심은 뭘 가지고 나왔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런 나온 물건 중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 떨어진 물건들 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얗게 보이는 사각 물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영상들 다 삭제했다 하다 보니까 막 헬기에서 찍은 거 편집하고 막 했잖아요. 그중에 보면 이게 중간에 나왔다가 사라져요. 그 얘기는 가져갔다는 거죠. 누군가가. 근데 이 물체를 김 감독이 김 감독은 지금 이 세월호 전체 물체들의 비대와 길이와 높이를 다 알거든요. 세월호를 3D로 만들어 놓고 보다면 거기 물체를 이렇게 상대 비율로 다 계산할 수 있거든요. 네. 해봤더니 아까 선장님 무릎에서도 나오지만 여기서도 보니까 가로세로가 거의 30cm에 가까워요. 이게 30cm 정도. 네, 그리고 동영상으로 이렇게 쭉 움직이면서 이렇게 각도 변화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이상했던 게 꼭 두 개의 나비 날개 두 쪽처럼 두 쪽으로 돼 있다는 걸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폭이 30cm인데 반이 나눠져 있는 거죠. 30cm라고 하면 이 반이 이렇게 절취되어 있는 것처럼 네. 움푹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cm, 15cm 종이 뭉치 두 개인 거예요. 네. 이게 네. 종이로 보여지고 그걸 본 순간 이거 서류 종이 아니다를 확신했어요. 90%가 서류종이 아니다. 그렇다면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딱 느꼈죠. 이거 특수지 같다. 그래서 이제 김감독 무슨 생각을 했냐. 이런 종이를 쓰는 선실 내 기계가 있을까? 그렇죠. 이걸 찾은 거예요. 네, 다 뒤졌습니다. 뒤져서 찾았죠. 15cm 종이를 쓰는 이 종이는 장비가 하나였어요. 배 안에 있는 무수한 장비들 중에. 네. 그거는 뭐냐? 에코 사운더. 얘를 이렇게 두고 세 개를 따로따로 두고 고민하다가 얘를 일로 옮겨볼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믿기지 자,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옮깁니다. 해군 레이더 항정이에요. 얘의 위치에 얘를 끌고 내려와 봅니다. 보시죠. 저는 이걸 처음 보고 소름 끼쳤어요. 이 노란 부분이 섬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선들이 뭐냐면 해저 바다 밑에도 산맥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저에 말하자면 등고선을 표시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등고선 모양과 묘하게 일치해요. 그죠? 여기서 저는 1차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게 왜 이게 이렇게 일치하지?
따라서 특히 이 L자 항적 도저히 배가 갈 수 없는 이 충돌 항적이라고 확 꺾인 배의 그 모든 선의 능력을 이 초월하는 그 부분이 딱 이 꼭지점들에 해당됩니다. 해저 등고선에 어딘가에 걸린 딱 꼭지점에 위치를 해요. 그러니까 제일 안 일치하는 부분이 아래 꼬리 부분인데 거기 그 말고 나중에 설명을 할 것이고 예. 그러니까 1차 결론을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뭔가 해저 지형과 관련이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점프를 합니다. 우리가 따로 다뤘죠. 그 선원과 그리고 해경이 공모한 거 아니야? 뭘 이거 가지고 내려오고 그리고 뭐 남아서 막 바닷속에 뛰어들고 막 배가 뒤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짓을 하잖아요. 조타실에서 뭐 나왔단 말이죠. 우리 동영상을 이미 예전 시간에 봤지만 이 물건들이 여기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고 이게 이 뒤에 숨기고 막 꺼내고 막 그런 거 봤잖아요.